안녕하세요, 유프리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용해서 코인을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파이썬을 이용해서 우리가 코인을 좀더 코인을 분석하는데 그 프로그램으로 해서 자동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죠. 그첫 번째 단계로 지금은 이제 그걸 하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재정 거래에 대해서 한번 하는 거. 이제 이걸 한번 다시 한번 띄워서 우리가 어떤 걸 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이렇게 프로그램 띄우면 이제부터 제가 이제 코인을 분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것들을 만들 거예요. 첫 번째가 이제 재정 거래죠. 재정 거래가 여기서 지금 하고 싶은 게 어떤 건지 오늘 좀 그걸 좀더 명확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프로그램은 이제 계속 짜는 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저는 이제 프로그래머로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고요. 프롬프트 할때다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뭐 생소한 것도 없고, 제가 이제 하는 모습, 어떤, 지금 반도체에서 일하고 있는데, 반도체 포토 공정에서, 들어가는 포토 쪽에 대해서, 뭐 어떤, 저도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요. 그걸 이제 할 때도 이제 이런 파이썬이나 R 뭐 이런 거 매트랩 같은 걸 이용해서 분석을 하거든요. 실제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이제 하는 거니까 이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이번 기회에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몰랐던 분들은 한번 제가 이제 처음부터 차근차근 제가 준비한 거 없이 그냥 바로 하는 거니까 한번 보시면서 이제 어떻게 프로그램 짜는지 한번 봐주시길 바라고요. 다시 실행을 시켰는데 아무 것도 스타트업 이 파일로 설정을 해줘야지만 이게 아니다. 얘를 이제 스타트업으로 만들어주고 그다음 F4를 하면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원래는 이제 파이썬이라는 애를 다운로드 받아야 되거든요. 환경 구축할 때 이렇게 파이썬 같은 경우는 파이썬 뭐 다운로드 하면 바로 다운로드 페이지가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지금 이렇게 크롬에서 여기서 검색만 하시면 어떻게 설치하는 방법이 뭔지,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를 통해서 파이썬을 하는데 비주얼 스튜디오가 아니더라도 파이썬을 통해서 어떤 편집을 할수 있는 좋은 툴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도 검사를 해보면 많이 나오니까 이제 그걸 보고 이제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알지만 이제 여기를 치면 재정 거래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고요. 이제 하나, 두 개씩 이제 더 옷을 입힐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오늘 내가 할게 뭐냐면 프롬 짜는 것보다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은지 한번 그 프로그램 말고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요. 어떤 걸 제가 하고 싶으냐면 재정거래 중에서 이걸 만들고 싶은 거죠. 제가 이제 이건 미리 찾아놨어요. 원래 제가 찾는 스타일이 아닌데 이런 걸안 찾아놓으면 찾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미리 찾아놨죠. 자, 먼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재정거래니까 환율 정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달러를 이제 한글로 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인데 저는 가장 관심 있는 게 어떤 거냐면 2017년 불장일 때 8월 달부터 8월 1일부터 그 다음에 2019년 아니 2017년 12월 31일 한창 불장일 때 막장일 때까지 이때 이제 환율을 알고 싶은 거죠. 이러면 이제 쫙 나와요. 12월 29일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29, 28, 27, 26 22, 21, 20, 19, 18, 19. 이게 틀리네. 날짜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왜 이러지?
올하수목금. 아, 토일권 없네요. 토일권. 아, 이렇게 되면 어쨌든 뭐 받아보죠. 이걸 이제 받을 수도 있게 돼 있거든요. 이 끝에 보시면 엑셀로 저장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게참 좋은 거죠. 제가 이제 이걸 이제 프로그램에서 이 내용 가지고 이제 재정 거래할 때 한국 그 원화하고 달러로 원화를 바꾼 가격을 비교해서 그때 재정 거래를 통해서 얼만큼 이득을 볼수 있는지 그걸 엑셀 파일로 제가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게 나오죠? 자, 그럼 폴더를 열어서 이게 아주 중요한 정보기 때문에 이걸 오픈할게요. 왜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사람이 손으로 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불편한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걸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동화시키는 걸 만들고 싶었던 거거든요. 자, 이렇게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깔끔하게 잘 해놔요. 네. 이제 편집할 거예요. 자, 그리고 탭을 하나 만들어 놓을 거고요. 네, 이제 환율 정보를 가져왔으니까, 환율 정보잖아요. 그래서 이 12월 19일일 때, 우리가 한국은행 기준으로 1071원, 이것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달러인 경우에는 달러 곱하기 이거 하면 현재 원화로 환산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걸 알고 싶은 거죠. 자, 이제 가져와야죠. 어떤 값을, 코인 값들을 가져와야 될거 아니에요. 이것도 미리 제가 조사를 해놨죠. 이더를 코리아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 이더를 비교할 거거든요. 근데 손으로 하니까 이더 비교하는 이더를 하나만 가지고 저 엑셀 파일로 만드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뭐 이더리움도 돼야 되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코인들을 바로 이렇게 이런 양식에 맞춰서 만들어서 보여주는 걸 만들 거기 때문에 훨씬 더 프로그램 만드는 게 아무래도 시간상 아니면 뭐 노력 내가 들여야 할 노력 이런 것들이 적게 들게 되는 거죠. 먼저 이제 이더리움만 가지고 먼저 비교할게요. 이더리움의 빗썸에서 한국 가격. 이건 빗썸에서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하는 거죠. 자, 날짜를 하는데 보니까 이게 한 달씩 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7년. 2017년 8월. 1일부터 2017년 이한 달밖에 안 돼요. 9월까지 이렇게 아두 달씩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신청합니다 하면 이렇게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데이터 다운로드 받는 거죠. 엑셀로. 저는 이제 구글이 있으니까 구글로 로그인 하는 거죠. 저는 구글로 로그인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빠르게 들어갈 수 있어요. 됐습니다. 이게 두 번씩 물어보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게요. 네. 자, 됐어요. 다시 설정을 해야 돼요. 이게 좀 귀찮죠. 프로그램 만들면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데, 이 수작으로 해야 되니까 이게 귀찮거든요, 많이. 2017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 다운로드를 받는 거죠. 자, 이게 빗썸에서 제공하는 이더리움 값이에요. 원화 가격. 빗썸은 우리나라 가격이니까 원화 가격을 가지고 있겠죠. 뭐 이거야 이제 간단하게 셀서식을 이제 데이트로 바꿔주면 날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제가 뭐 잘못했는 모양이네요.
잘못 뽑았어요. 왜 그러지? 2017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했단 말이죠. 신청합니다. 이게 나왔어요. 이제 이걸 다운로드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픈을 하면 이제 두 달치의 내용이 나오겠죠. 이걸 해서 이제 이것도 새 소식을 이제 데이트로 바꿔주면 날짜들이 깔끔하게 나올 거고. 그래서 30, 29, 28, 27, 26, 25, 24, 32, 21, 70, 19, 18.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코인 같은 경우는 토, 일요일도 쉬지 않기 때문에 이 가격들이 다 나오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환율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복사를 할 거예요. 복사를 해서 한 군데에다 같이 할 거죠. 제가 하나 더 만들었죠. 비썸 오너. 비썸 걸 하나 받고, 자, 이제 이거하고 이제 예고 거래소하고 이제 비교를 할 거니까 하나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너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됐고, 깔끔하니까 이거 카피해서 일회용으로 바꾸고. 네. 자, 이제 한국 건 받아왔어요. 이제 그 비교할 대상이 되는 외국 걸 가져와야 되는 거죠. 이더리움으로. 자, 그것도 이제 제가 찾아냈죠. 네. 여기 보면 이제 비트파이넥스하고 지덱스 두 개를 제가 찾았거든요. 이게 이제 제공하는 게 이제 우리도 이거 쓸 건데, 이게 오픈 API를 지원하는 건데, 우선 오늘은 프로그램 만드는 것보다 어떻게 뭘 만들려고 하는지 엑셀 파일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엑셀로 만들면 얼마나 귀찮은지, 근데 그걸 이걸 프로그램 짜 가지고 자동화 시키면 얼마나 편한지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도 이제 이더를 US 달러로 환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해야 될 게 로그인을 해야 되겠죠. 로그인을 해야지만 기능을 제공하거든요. 자, 들어왔어요. 이제 로그인했으니까 무슨 일을 이제 이걸 다운로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래서 이제 로그인 했으니까 비트파이넥스 거 한번 가져보죠. 그러니까 콘디엘, 이게 발음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발음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발음. 퀀둘. 퀀둘. 하여튼 모르겠네. 하여튼 뭐 그런 발음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내가 가져오고 싶은 것은 뭐다? 이 퀀둘, 여기서 제공하는 오픈 API인데, 얘들이 돈을 받고 이제 이걸 쓸 수 있도록 해줘요. 돈을 주면 풀로 쓸 수 있는 거고, 돈을 안 주면 쓸 수 있는 게 아주 제한적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비트파이넥스에서 이제 그 이더리움의 USD 달러 값을 이제 받아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테이블로 가서, 꼭 테이블로 안 가도 테이블에서 한번 해보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테이블에서 하는데 어떻게 한다? 날짜를 지정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2017년 8월 1일부터 비트파이넥스 자료예요. 그 다음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12월
31일까지 들어온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얘기 나오는 게 12월 31일부터 쭉 데이트가 나오죠. 그래서 그때 31일 뭐 높은 값, 하이값, 그 다음에 라스트, 뭐 라스트 값이 되겠죠. 마지막 종가니까. 우린 종가가 필요한 거잖아요. 네. 종가. 이걸 이제 가져올 건데, 이걸 이제 뭘 가져오는데, 엑셀로 가져오는 거죠. 엑셀로. 또, 잠시만. 얘는 이제 가져오는 게 쉽지가 않네. 엑셀로. 바로, 잠시만.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다운로드, 이걸 바로 눌렀어야 되는 건데, 다시 할게요. 차트, 테이블에서, 이게 엑셀로 다운로드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CSV로 아마 다운로드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자, 테이블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날짜를 이제 고치는 거죠. 2017년 8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이때가 가장 불장이었죠. 이걸 이제 보고 싶은 거죠. 자, 이게 다운로드 하는 거죠. 그럼 CSV로 이제 다운로드가 될 수 있죠. 자, 이제 받았어요, 이거. 이제 오픈해 보죠. CSV를. 오픈했어요. 이것도 이제 포맷을 바꿔주는 거죠. 셀서식을 해서 날짜. 제가 엑셀을 잘 썼으면 지금 내가 하려는 이 작업도 아주 편하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한번 보시죠. 응? 뭐지? 이게 아니구나.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방금 비트파이넥스에서 이더를 US 달러로 바꾼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거. 이걸 하려고 했던 거고, 여기다가 이제 이걸 집어넣는 거죠.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이거인 거죠. 이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이 이름을 이걸로 바꾸는 거. 이런 거죠. 왜 이런지 잘 모르겠는데. 우선 이렇게 하고, 이제, 받아왔죠? 하나만 더 받아와 보죠. 자, 얘들이 제공하는데, 왜 이제 코언들 이걸 쓰느냐 하면, 얘들이, 그 여러 가지 거래소에 있는 내용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를 하거든요. 물론 돈을 주면 다 할 수 있을 거고, 돈을 안 주고 그 프리로 사용하면 어디까지 데이터를 허용해 주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이건 이제 거래소가 뭐냐면, 아까 이전 거는 비트파이넥스고, 지금 이건 이제 콘돌의 어디 지덱스 거래소에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예요. 같은 방법을 한번 가져올게요. 2017년 8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1일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다운로드 한번 해보죠. CSV로 다운로드. 자, 이제 다운로드 됐어요. 이제 이걸 가지고 또 이제 만들어야죠. 셀 서식은 이제 데이트로 하고 깔끔해지는 거고, 이제 이걸 복사를 해서 얘한테 넣는 거죠. 탭을 하나 다시 만들고. 그러니까 이걸 수동으로 사람이 하려면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짜증나는 작업이에요. 네. 물론 뭐 짜증이 안 날 수도 있지만, 프로그램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런 단순 작업을 계속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죠. 네.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자동화 시키려고 하는 거고. 자,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아까 빗썸에서 제가 이제 받은 자료는 이걸 받은 거예요. 9월 30일까지, 12월 31일까지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 안 받았죠? 네. 안 받았는데, 이렇게 실수를 하는 거지? 그래서 빗썸의 각오 자료를 가져오는 거죠. 지금 가져온 부분은 9월 30일까지. 근데 더 가져오고 싶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다시 해보죠. 17년 8월, 아니, 8월을 한다. 9월부터지. 17년 8월, 9월, 10월부터,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렇게 하는 거죠. 신청합니다. 그럼 이게 쭉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이제 데이터 다운로드를 받는 거죠. 오픈하고, 자, 이걸 다시 데이터를 이제 센서식을 데이터로 바꿔주고 가져오는 거죠. 아, 이건 이제 여기서 가져오는 거죠. 국도를 시위하는 거죠. 이제 붙여넣기를 해야 되니까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 위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야 되는 거죠. 붙여넣기 하는데 이게 뭐지? 모두 잠시만요. 여기서 복사셀 삽입 11월 30일 이렇게 쭉 해서 10월 1일 9월 30일 이제 복사가 됐잖아요. 이렇게 복사됐고 마지막 12월 달 거 또 이제 가져와야 되는 거죠. 자, 이건 이제 필요 없으니까 이건 없애버리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져오는 거죠. 12월 1일부터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이 가져오는 거죠. 이 데이터 다운로드하고 마찬가지로 오픈해서 이 부분을 데이터로 바꾸고 이 얼마나 진짜 번거로운 작업이에요. 이런 작업을 한번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는데 계속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작업들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동화 시켜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다시 붙여넣기 할게요. 여기서 복사셀 삽입 12월달 들어왔고 1일 30일 맞는 거죠. 자, 이제 중요한 건 여기에 빠져 있는 거 환율 정보에서 빠져 있는 것들 이제 그것들이 이제 31일 30 29 28 27 26 25 24 23 11 20 맞고 그래서 필요 없는 것들을 이제 없애버릴 거예요. 자, 빗썸에서 현재가가 중요한 거죠. 오픈할 때 열 때, 그다음 고가 저가 거래량 이게 필요 없고 현재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붙여넣을 거예요. 비트파이닉스에서 비트파이닉스 하이, 로우, 미드, 라스트 이게 라스트가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비트파이닉스의 라스트를 가져오는 거죠. 11월 31일 우선 필요없는 것들만 다 지우고 삭제할 거고 아니, 삭제하기는 좀 그렇다. 그냥 감추기 할래요. 다음에 필요할지 모르니까 숨기기 하고 얘도 숨기기를 할게요. 이게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숨기기를 하고 자, 이 부분을 카피할 거예요. 제대로 카피했는지를 또 비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신경 쓸게 많냐 이거죠. 뭘 말하냐면 자, 이게 붙여넣기 할 건데 자, 현재가 뺀 나머지는 없을 거예요. 여기서 내용 이거 삭제를 하지. 자, 여기다 붙여넣을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C. 그 다음에 여기에. 뭐지? 아, 지워버려야 되겠구나. 다 복사가 돼버린 것 같아. 지워버려야 되겠다. 과감하게. 숨긴 거. 숨기기 취소하고 숨기기 취소 살아남고 이제 이걸 다 지워버릴게요. 라스트가 중요한 거니까 하이, 로우, 미드 이거 필요 없고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두개 데이트 이두 개가 중요한 거니까 이걸 가져와서 어디 빗썸에다 넣을 거예요. 이렇게 들어왔죠. 그러면 이제 날짜가 맞는지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비교하는데 이걸 그냥 비교하면 안 되고 뭘 깔아야 되느냐면 이뭐 이게 6개월 한도로 공짜로 제공하는 건데 이런 게 있으면 편해요. 어떤 거냐면 이걸 까는 거죠. 이게 또 미리 준비했죠. 이러니까 꼭뭔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야 된다 이거 뭐 설명하는 사람 같은데 그건 아니고 무료로 이게 쿠툴즈라는 거 이거 설치하면 엑셀을 좀 편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설치한 다음에 쉽게 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죠. 제가 지금 엑셀 이거 뭐 강의하는 게 아닌데 이 엑셀로 이렇게 어떤 걸 만든다는 게 얼마나 손때가 타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허비해야 되는지, 이걸 강조하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이걸 자동화하는 걸 만들겠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내가 지금 재정거래 이 작업을 하고 있다. 물론 이거가 첫 번째지만, 두 번째는 재정거래를 이제 자동으로 할수 있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그때는 또 어떻게 설명을 또 드릴 거고, 오늘은 이제 이것만 이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프로그램으로 뭘 자동화시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프로그램으로 자동화를 시켜놓으면 편하다는 거죠. 저는 항상 뒤에다 깔죠. C는 기본적으로 그게 없어요. 용량이. 용량이 없기 때문에 뒤에다 깔고 막 그러죠. 이것도 뭐 까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 프로그램이 편해요. 뭐저 이게 6개월 사용할 수 있는 건데 6개월이면 뭐 사용하고도 남죠. 아주 고마운 거죠. 6개월이면. 벌써 어두워지기 시작하네요. 잠시만요. 우리 애기 잘 우리 딸잘 있는지 잠깐 보고 올게요. 딸이 부른 줄 알고. 자, 이걸로 이제 띄우는 거죠. 이걸로 띄우는 거죠. 자,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편한지. 이건 뭐지? 비성 네역스리. 이건 내가 뭐지 했으니까 이거 필요 없죠. 왜안 뜨는 거지? 다시 한번 띄울게요. 엑셀. 제가 엑셀 하나 만들게요, 새로. 여기다가. 보이시지 않겠지만, 저는
화면이 하나 돼 있어요. 거기다가 저는 엑셀을 하나 만들 거고, 이걸 띄울 거예요, 엑셀을. 그래서, 파이낸스. 오늘 프로그램 짜지 않고 지금 이것만 할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지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걸 아셔야지만 얘가 뭐 하는지, 뭘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힘을 쓰고 있는지 알수 있겠죠? 아직 안 붙었네. 그러면 우선 이걸 저장시켜 놓을게요. 왜냐면 지금 안 붙었어요. 아직 얘가 떠 있어서 그런지 아직 안 붙었네. 이렇게 하나 붙여 놓고 저장시키고, 그 다음에 이게 이 비트파이닉스 거죠? 이게 비트파이닉스. 비트파이닉스 거고, 이게 비트파이닉스. 그리고 이게 빗썸. 빗썸에 대해서 이제 철자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다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만들었어요. 이제 하나 더 있었죠? 비교할 게. 이제 그걸 하나 더 붙이면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지덱스. 그래도 사람이 틀리면 안 되니까, 기분 나쁘니까. 비싸. 그 다음에, 비트파이넥스는 맞고, 파이낸스 USD 달러 이렇게 하고, 자 마지막으로 지덱스를 붙여야 되는 거죠. 지덱스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나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필요 없는 거. 오픈 하이로 필요 없고, 오픈 하이 얘 마음에 안 든다. 왜 이거밖에 없는 거지? 데이트가 있고 오픈하고 하이로. 지덱스가 이렇게 나왔나? 한번 다시 한 번만 확인할게요. 왜냐면 뭐 이러면 안 되잖아. 이러면 안 되잖아. 뭘 누른 거야? 지덱스. 제가 다운을 잘못한 것 같아요. 테이블. 이거밖에 없네? 진짜? 어? 웃긴다. 아까 뭐야? 지덱스 말고 파이넥스, 비트 파이넥스는 안 그랬는데?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비트 파이넥스는? 테이블. 그러니까 라스트 이게 있었는데, 아 지덱스는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지덱스 말고 다른 걸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 이러면 거래소가 뭘 어떤 거래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아까 지덱스는 라스트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힘드니까 비트파이넥스 말고 바이낸스 같은 거 없나? 바이낸스. 바이낸스 있죠. 그러면 이제 그런가?
그러면 이렇게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펀드의 바이낸스. 바이낸스 이더. 예, US달러 이렇게 한번 치면 나오나? 뭐 크라켄도 좋은데. 크라켄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더 USD 라고 한번 해볼까? 거리수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뭐 제가 이게 콘드웰 이게 쓰는 게 좀 그 이렇게 제가 하지 않아서 이거 여기서 지원하는 이제 뭐야 거래소가 몇 개인지를 잘 모르니까. 이제 그게 이제 힘든 거죠. 이게 거래소가 뭐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데이터 프로덕트 이 치면 나오나? 그럼 거래소가 쫙 나오려나? 그래서 우리가 질문하는 게 커런시인데 잘 모르겠네. 파이넥스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면 이러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비트파이넥스 비트파이넥스 콘듀엘 오케이 들어가면 데이터라고 쳐도 이제 좀 나오면 안 되나? 아, 너무 좀 빡빡한데? 거래소 옵션 커런시 벤처 캐피탈 뮤추얼 펀드 인덱스 커런시 같은데 비트코인은 비트파이낸스 있나요? 내가 이걸 잘 사용하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빨리 쓰는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코인 이터 조금만 버벅거려도 좀만 참아주세요. 아까 그건 좀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종가가 없어가지고 종가가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힘들잖아요 그건. 다시 해볼게요. 근데 각 데이터 이렇게 해서 각 데이터를 지원하는지 한 번만 코인 마켓.
여기서도 제공을 할 것인지 하는데, 커런시 인 US 달러, 이더리움인데 US 달러로 보여준다. 이거 하면 그냥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할게요. 여기서 라스트 30대 아니 커스텀 레인지. 2017년 8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해서 어플라이 적용하는 거죠. 맞죠? 8월. 그러면 데이터가 지금 이더리움이 랭킹 2예요. 자, 그리고 커런시 인 US 달러로 바뀌는 거고, 거죠. 바뀌었고, 그 다음에 2017년 데이터들이 쭉 나오죠. 쭉 나오는데, 내가 궁금한 것은, 얘들은 이제 다운로드를 안 시켜주네. 항상 뭐 하나씩 좀 아쉬운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제 이게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 어떻게 하라고. 카피 앤 페이스트 해? 그냥 이렇게? 해도 되지. 카피 패스트 해도 되지. 여기서 이제 내거 파이낸스에 이거 탭을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복사를 하는 거죠. 붙여넣기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건 이제 클로즈. 내가 중요한 건 클로즈거든. 예. 클로즈 때 가격이 얼마냐, 이게 정확한 거니까. 얘도 이렇게 했어. 그리고 데이트를 이제 바꾸고 싶어. 이렇게 보기 싫어. 난 어떻게 보고 싶냐 하면, 날짜에 이런 형식으로 보고 싶다는 거지. 그래, 이렇게 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오픈, 하이, 로우 다 필요 없어. 이거 다 삭제. 뭐가 필요하다? 클로즈가 필요하다. 이런 거죠. 클로즈 삭제하고 이두 개를 복사하는 거죠. 뭐냐? 쏘리. 복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붙여넣기를 하는 거죠. 아, 여기구나. 여기서 이제 이두 개에다가 GDEX가 아니에요. 얘들은 붙였어요. 얘는 뭐냐 하면 이더리움인데 USD 달러인데 어디 거냐 하면 코인마켓 갭 거라는 거죠. 코인마켓 데이트, 코인마켓 클로즈. 자,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할 거예요. 이제 데이터들이 정확하게 들어왔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이것도 수시로 변하는 그런 것들을 맨날 한다, 이런 식으로 결코 쉽지 않아요. 프로 만들어서 그냥 이제 자동시키는 게 훨씬 더 시간이 빠르고 정확하고 사람이 여유가 생기는 거죠. 커피를 마시면서 컴퓨터가 자동으로 집계할 때까지 커피를 마시면서 기다리는 거죠. 뭐 그런 게 멋있는 거죠. 이제 아까 제가 깔았던 게 이거예요. 제가 뭘 하려고 하느냐면, 이걸 하고 싶은 거죠. 자, 이 날짜들이 정확하게 맞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저는. 자, 한번 해볼게요. 얘를 누르고, 컴페어한다. 셀들을 컴페어하는 거야. 셀들을 컴페어하는데, 제가 이제 컴페어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자, 첫 번째, 예. 여기서부터 이까지. 오케이. 여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 여기서부터 이까지. 차이가 있죠? 오케이. 자, 이게 차이가 나는 애들을 디퍼런스 셀, 틀린 애들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 가지고 필 백그라운드. 오케이. 그다음에 필 폰트 칼라는 할 필요 없어. 케이스 센시티비티 해서 이렇게 딱 하면 뭐야? 뭐라고 나오는 거지? 이거 투 렌즈 마스트 해브 세임. 아, 세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같아야 된다는 거지, 크기가.
이까지 해달라는 거죠. 각각 갖도록 해달라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일일이 그걸 다 비교하겠어요? 이런 툴을 통해서 비교를 하면 빨리 하는 거죠. 이게 틀렸다는 거지. 오케이. 이게 틀렸다. 아, 얘가 밀렸구나. 13일 게 없네, 얘는. 컨트롤 X, 컨트롤 V, 12일 밀렸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도 또두 개가 틀렸어. 그럼 뭐 다시 또 찾아야지. 이런 작업 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사람이 수동적으로 하면 얼마나 힘들지 보시면 알 거예요. 네. 답답한 거죠, 한마디로. 이런 작업을. 아니, 잘못했다. 색깔이 이상하게 됐잖아. 무색, 채우기 없어.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비교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컴페어 셀 하는 거죠. 아, 여기서 하나, 여기서부터 뭐 이까지를 한번 해보죠. 아, 이까지 하고 오케이 하나 했고, 두 번째는 얘를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까지 해서 이제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 컴피언스. 자, 그러면 하긴. 자, 26일, 25, 아, 27, 26일이 또 없구나. 왜 이런지 모르겠다. 왜? 25. 얘들 또 밀렸네? 그러면 또 이렇게 밀어주는 거죠. 물론 일일이 자기가 찾으면 되는데, 귀찮으니까. 또 뭔가 또 틀린 게 있겠죠? 찾으면. 자, 한번 또 같이 해보죠. 이게 6개월 공짜예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얘도, 에이, 잘못했다. 제대로 해야 되는데, 에이, 다시 해야지. 까지 하고, 이제 마지막 하나만 찾으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만. 자, 이거 했어. 했고, 이제, 너는, 아, 또 그랬다. 한번 버벅거리면, 아, 주체할 수가 없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고, 이제 끝났고, 두 번째는 이게 다 클릭을 하고, 이랬어야 되는 건데, 아, 내가. 까지 해서, 오케이. 자, 이제 틀린 부분이 찾아주죠. 얘가 또 밀렸구나. 이제 찾았어요. 다 찾았어,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 이제는 다 맞겠죠. 이렇게. 응? 컨트롤 X. 아니지. 컨트롤 X. 컨트롤 V. 이렇게 해야지. 자, 이제 다시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이거 다 마쳤고.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거죠. 아, 정말 스펙타클 하죠, 진짜. 하는 작업들이 답답하죠. 이거 하나, 이표 하나 구하려고 이런 식의 많은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게 언빌리버블 하죠, 진짜. 하는 나는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내가 이걸 할 거라고, 이걸 프로그램을 만들 거라고요, 지금. 자동화 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자, 여기서 비교. 그럼 3개 정도 틀렸겠지. 3개 맞죠? 없는 거 하나, 둘, 3개. 뭐 괜찮아. 이건 괜찮고. 자, 그리고 이제
이거하고 또 비교해야 되는 게 하나 더 있죠. 얘도 이제 헷갈리니까 다시 뭐 하는 거야? 네, 이런 작업을 또 해주고 이제 비교 또 해야죠. 이제 얘 마지막 거 하고 비교를 해야죠. 얘는 다 맞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느낌적인 느낌? 너도? 그런 것 같은 느낌? 여기서 이제, 자, 컴퓨터. 얘는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뭐라는 거지? 필 백그라운드, 디퍼런스. 다시 한번 해볼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자, 끝났고 얘도 설치돼 있잖아. 이것도 끝났고 그리고 컴페어 디퍼런스 일치한다는 거지. 예, 이게 일치한다는 거야. 자, 여기까지 됐고 이제 해야 되는 것은 이거죠. 이걸 가져와야 되는 거죠. 느낌적인 느낌? 어떤 느낌? 한율 정보를 가져와서 곱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 날라갔나? 다시 가져오면 되지 뭐. 한율 정도. 그건 어렵지 않으니까 뭐. 한율 정보는 날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더 가져오는 걸로 하죠. 이 답답한 작업들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답답한 거죠, 진짜. 왜 얘는 이제 31일까지 했는데,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저희가 봤죠, 이건. 엑셀로 저장을 하고, 뭐지? 뭐 하는 거지? 뭐지? 이거 엑셀로 저장을 했어. 엑셀로 다운로드 되면 되는 거 아닌가? 아, 아직 다안 받았다는 건가? 다시? 왜 이러지? 미국 통화는 US달러로 좋아해. 맞고 엑셀로 저장. 아, 이제 되네. 열렸어요? 왜안 열리는 거지? 됐어요. 이걸 이제 복사를 할 거야. 복사해서 여기에다 가져올 거야, 나는.
있고, 얘는 닫아버릴 거야. 이제 필요한 것들은 다 가져왔어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한국은행 기준으로 가져올 거니까 여기서 얘 복사하고, 한국은행 삭제, 그 다음에 삭제하고, 엑셀 수업이 아닌데, 아씨. 수업도 아닌지, 수업을 가르칠 만한 깜도 아닌데, 내가. 이 짓을 하고 있네. 됐어. 이렇게 하고, 이제부터 날짜를 맞춰야죠. 수동으로 맞춰야 될것 같아, 수동으로. 드렉스, 29일. 29로 맞추고, 28, 27, 26, 26. 또, 날짜 또 맞춰. 정말 스펙타클 하다, 진짜. 아, 진짜. 22, 22로 맞춰. 21로 맞고, 21, 20, 19, 18, 17, 18, 15. 15로 맞춰. 15로 맞추고, 12, 11. 이래가지고, 얘가 8일로 맞춰. 참.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걸 제공하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프로그램 안 짜고, 이렇게 엑셀로 만들어서 뭔가 제공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주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진짜. 12월 1일. 1일. 맞추고, 그 다음에 30, 29, 28, 27, 26, 24부터. 24일로 맞추고, 24일로 맞추고, 23, 22, 21, 20. 이것도 맞춰. 17일로 맞추고. 갈수록 이제 내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17, 16, 15, 14, 13, 11로 맞춰. 11로 맞추고, 19, 8, 7, 6, 3일로 맞춰. 3일로 맞추고, 21, 31, 30, 27일로 맞춰. 셀간으로 이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거 맞춰줘야 돼요. 안 그러면 뭐 계산이 안 되는 거죠. 26, 25, 24, 23, 20으로 맞춰. 이게 프로그램 안 짰을 때 이런 작업을 거쳐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 편하게 프로그램을 우리는 만드는 거고. 20, 19, 18, 17, 16, 13. 13으로 맞춰. 13으로 맞추세요. 13으로. 맞추고, 12, 11, 10, 29일로 맞춰. 9월 29일로. 9월 29일, 응? 왜 이렇게 많이 비는 거야, 이건? 아, 이거, 연휴 기간이 이렇게 길었어? 아, 이거 안될것 같은데? 아, 얘들 건 정말 너무, 아, 형편없는데? 다시 좀 구해야 될것 같아. 아, 진짜. 기간이 아니라 현재 지금 이 시간이니까 이건 이제 필요 있는 건 아니고, 저는 그냥 환율 정보, 환율. 정보 가져오기. 풀 데이터를 가지고 싶어요. 풀 데이터를.
뭐 토요일 날 없고 일요일 없고 뭐 휴일 날 없고 이런 거 말고 풀 데이터를 원했는데 유니 아이디가 있고 이건 바로 가지. 이 제이슨 포맷으로 들어오면 힘들다니까. 제이슨 포맷으로 들어오면. 아,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 제이슨 포맷은. 테이블 형태로 들어오는 게 가장 좋은데. 아. 네이버는 이거 있나? 네이버에서는? 날짜가 없구나. 날짜별로 뭐 검색할 수 있는 게 없네. 그냥 하루치만 딱 보여주는 거고, 환율, 다음 금융, 일별 환율. 어, 아까 우리은행 아니었나? 아, 우리은행 맞잖아. KB 하나은행. 얘들은 좀, 아니, 애들이 한다. 여기는 좀 괜찮을라나? 모르겠네. 현지 한줄 말고 날짜. 이거 또 프롬프트가 안 되네. 프롬프트가 돼야지 뭐. 프롬프트가 안 돼. 좀쓸 데가 없는데. 이 환율 정보도 내가 원하는 환율을 알아내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진짜. 환율 정보. 외국환.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도? 미달러. 23? 얘도 이제 군데군데 비네. 아. 다 이런 식인가? 이런 식으로 다 이런 식인가밖에 없는 건가? 풀로 없나? 풀로? 풀이 없나? 풀이? 아, 진짜. 왜 이렇게 원래 이런 건가? 그럼 이제 계산을 못 하는데? 아, 이런 건가? 진짜? 9월 29일. 27, 26, 25, 22일부터. 21, 20, 19, 18, 18이고 15. 사람이 한다는 건 하지 못한, 하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13, 12, 11. 이래가지고 8일날, 9월 8일. 7, 6, 5, 4, 9월 1일. 9월 1일. 그 다음, 30일, 30, 29, 28, 25. 25. 24, 23, 22, 21, 18. 18일. 이렇게 되고, 18, 17, 16. 15일에도 쉬었나? 광복절인가? 14. 13일에 또 쉬었네? 11. 11, 19, 8, 7, 4.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빈걸 이제 채워놓아야 되는 거죠, 이제. 빈 걸. 12월 31일. 실시간이잖아. 너는. 맞지? 아까 실시간 있었는데.
해볼까? 얘는 이제 날짜 입력이 되나? 궁금하네. 날짜 입력해서 받아올 수 있나? 아까 네이버가 됐던 건가? 그래서 이제 빠진 부분들 채워넣어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이제 우린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한유종 가져오기로. 실시간 하는 정보 뭔지는 모르겠는데 날짜를 입력할 수 있는 가급 봤는데 다시 찾으려니까 찾기 힘드네요. 그러니까 미리 할 때부터 이렇게 그래 이거 날짜 선택이 돼야 돼. 12월 31일 17년? 12월 31일 12월 31일 12월 29일 아 그렇구나. 이렇게밖에 안 하는구나. 이게 맞는 거구나. 그럼 어쩔 수가 없네. 우리나라 기준으로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네 진짜. 그럼 뭐 이 데이터들을 숨김으로 다 없애버릴 수밖에 없네. 아니 숨김이야. 숨김하면 또 답답해지니까 삭제. 삭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 값이 없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 한줄 정보가 없는데. 우리가 지금 어떤 걸 하려고 하는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가 수작업을 했을 때 어떤 식의 작업을 거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얼마나 많은,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대충 하고 끝낼 건 아니에요. 뭐 대충 할 것도 아니고, 뭐 하나를 하더라도, 대충 할 건 아니에요. 대충 할 건 아니고, 다 보여드리는 거죠. 이렇게 한다. 하다가 쟤 뭐 하느냐, 뭐 하는지 모르겠다 하면 지금 살포시 꺼주는 매너. 지겹고 욕이 나올 것 같으면 안 볼 수 있는 그 용기. 맞죠? 유튜브 이걸 안 봐도 되는 거잖아요. 예.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예. 삭제. 하고 삭제하는 것도 쉽지가 않네. 이것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건데. 삭제. 아, 이거 틈틈이 좀 이것도 배워놨으면 이제 이렇게 노가다 작업하면서 하진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삭제. 삭제. 다 됐어요. 삭제. 됐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비교하는 거죠. 날짜가 맞느냐? 정말 날짜가 맞느냐? 한번 다시 비교. 오케이. 얘는? 채우기 없음. 물어 바꿔야지.
이렇게 해서 이제 날짜가 맞는지만 한 번만 더 하는 거죠. 셀 쿰페어. 여기하고 자 이거 하고 그다음에 얘하고 여기까지 아 이거 잘못했구나. 항상 이거 헷갈리는 것 같아. 이거 정신줄 놓으면 안 돼요. 헷갈리면 자 이거 누르고 여기서부터 까지 끝났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이제 비교하는 거죠. 오케이. 아, 형식이 틀리구나, 형식이. 형식이 틀리구나. 이렇게 바꿨어야 되는 건데. 응? 안 바뀌네? 얘는 뭐 틀린 거야? 뭐 그렇다 치고 이거 정확하게 작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데이터 세 개가 왜 없는 거지? 이것도 의심스러운데 비트파이넥스의 이더 USD 다시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항상 사람은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이게 수동으로 하면 항상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때마다 내가 잘못했으면 왜 잘못했는지를 찾아내야 돼. 다시 계속 비교해야 돼요. 정말 내가 실수한 게 없는지, 맞는 건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이제 그게 이제 우리의 일인 거죠. 그 확인하는 것을 자기가 안 해버리면 나중에 큰 오류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확인하는 거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확인하고 계속 확인하는 거죠. 내가 궁금한 것은 이거 8월 1, 2, 3에 라스 값이 없다는 거지. 8월 1, 2, 3에 8월 1, 2, 3에 라스 값이 없다는 거지. 내가 잘못한 거지. 라스 값 있는데 없다고? 그럼 내가 이거 잘못한 거야. 다시 해야 돼.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다 필요 없고 라스트가 필요한 거죠. 삭제. 삭제. 그래서 이두 개를 가져오는 거죠. 파이넥스, 비트 파이넥스에 자 이제 이걸 맞춰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수작업을 하면 이렇게 오류가 얼마나 많이 생길 거면 아 답답하다 진짜. 내가 하는데도 이게 프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새록새록 오르네요 진짜. 아 삭제 이렇게 많이 정리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29 이거 두개 삭제
이름 읽기. 오케이. 그리고 27, 26, 22까지 다 치고. 22, 22까지 세 개를 지우고 삭제. 21, 20, 19, 18, 17. 두 개 삭제. 15, 14. 13이 없다. 오, 13이 없어. 얘는 왜 13이 없는 거야? 짜증나네. 아, 이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건가? 17, 16. 13이 없어. 13이 없으니까 12 맞지? 제대로 카피된 게. 내가 아까 왜 실수했는지 모르겠네. 12, 11, 8일까지 삭제. 6, 5, 4, 1까지 삭제. 삭제. 1, 11, 29, 28, 27, 24일 삭제. 25일 삭제. 24, 23, 22, 21, 20. 이거 두 개 삭제. 아우, 오! 오 마이 갓. 오씨. 놀랄 필요도 없는데, 왜 내, 그러지? 그래서 17, 16, 15, 14, 13. 11. 삭제. 인내를 가지고 정확하게 해야 된다. 9, 8, 7. 6일이 없네. 6일이 5, 4 삭제하고 이제 3일부터 3일 1, 31, 30, 29, 28 삭제. 27, 26, 25, 24, 23, 22, 21 삭제. 20, 19, 18, 17, 16, 15, 14 삭제. 13, 12, 11, 10, 9월 29일까지. 9월 20. 삭제. 29, 28, 27, 25, 22까지 삭제. 삭제를 하고, 22, 21, 20, 19, 18, 17, 16. 두 개 삭제. 15, 14, 13, 12, 11. 두 개 삭제. 8, 7, 6, 5, 4. 두 개 삭제.
1, 31, 30, 29, 28. 두 개 샀지. 야, 이거 하고 있는 나도 얼마나 지금 한심하겠어, 지금. 이걸 왜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진짜. 보여드리는 거죠. 아, 이게 얼마나 노가다성 작업인지. 그 프로그램 만들면 얼마나 깔끔한지. 18, 17, 16, 15. 강복절 삭제. 14, 13, 12. 삭제. 12, 19, 8, 7, 6, 아, 5 삭제. 6, 5 삭제. 이제 끝났다. 아, 삭제. 6, 5 삭제. 3, 2, 1. 됐어. 이제 끝났고, 여기서 이제 빈 거 있는 것들. 빈 거 있는 것들 있거든요. 빈 게. 이거 삭제. 어쩔 수 없어. 이거 삭제. 빈 게 없어야 되거든. 이게 빈 게 있으니까 삭제. 또 빈 게 있나? 자, 또 삭제. 오케이. 노 삭제. 데이터는 이제 다 똑같으니까. 삭제. 코인마켓 캡. 비트파인 US달러. 오케이. 코인마켓. 이더 USD. 이더 USD.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아씨, 뭐야 이거? 맞는 거 맞아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 이거 맞아 이게? 이거 아닌데 이게? 코인마켓. 맞죠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 코인마켓 8월 22일. 8월 22일. 이게 한류 정보 뭐지? 29, 11월 29, 11월 15, 10월 25, 9월 18, 8월 18, 8월 2일. 이거 날짜 맞는 걸 확인했고, 이것도 삭제. 오케이. 어? 됐어. 자, 너가 지금, 그다 치고, 어려운 10일. 뭐지? 방금?
이건 또 뭐지, 계속? 계속 치고. 이제부터 이제 계산할 거란 말이야, 이제? 계산할 건데, 곱하기를 이제 할 거란 말이야, 곱하기를? 그런 게 있나, 곱하기? 그쵸, 라운드? 커런시. 그건 뭐죠? 이게 뭐죠? 필요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비교거든. 비교. 곱하기. 매스. 에버리지 비즈블. 썸. 이 찾아봐야 될 것 같아. 이런 것도 이제 찾아봐야 되는 거죠. 엑셀 곱하기 B2셀의 등호를 입력한다. 베리벨 거 다 하고 있네, 진짜. 아. 곱하기를 할 건데, 하나씩. 빗썸은 필요 없고, 둘, 옆에, 삽입 하나, 어? 삽입, 삽입, 이렇게 해서 이제. 기트 파이넥스 이겨서 KRW로 바꾸는 거죠. KRW. 얘도 KRW 이것도 바꿔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할 거란 말이야. 이제 곱하기를 할 건데, 너는 뭐 없니? 프린팅 sort, rename, encryption, decryption, 뭐 이런 거 필요 없는 거고, 내가 원하는 것은 곱하기를 하는 건데, 그걸 지원을 하지 않니? 넌? sort 할 거 아니고, 곱하기를 할 건데, 수식, 자동합계, 평균, 기타 함수. 곱하기 멀티 멀 이걸 이걸 좀 잘하는 사람들은 잘하던데. 아, 어떻게 해야 할까? 툴 아, 쿠툴즈에서 검사를 해봐야지. 아. 즉, 멀티, 풀, 곱하기가 영어로 뭐죠? 트랜스. 멀티플리, 멀티,
곱하기. 그건 영어로 뭐야? 곱하기. 멀티플라이. 이렇게 하면 나오나? 곱셈. 아, 이게 있네. 그래, 이거, 이런 거야. 엑셀에서. 같은 수 범위를 곱하는 방법. 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뭐. 먼저, 뭐지, 이거? 커런시 컨버터? 이걸 하는 건 아닌데. 아, 여기 있네. 1번. 패스트. 값을 곱할 범위를 선택하고. 아. 값을 곱할 범위를 선택하고. 클릭한다. 패스트. 응? 정확히 패스트 스페셜. 텍스트 마법사 이거였나? 이거 같은데. 텍스트 마법사. 이건 아니구나. 파일의 패스트. 파일의 파일에. 패스트. 예? 패스트 스페셜. 다시 해보자. 툴. 컴페어 셀. 컬러, 쇼, 워크. 직관적이지 않네. 데이트. 여기서 아픔이 있네. 여기서 아픔이 있어. 아, 이걸 뚫고. 아, 오퍼레이션 있네. 오퍼레이션. 에디션, 서브트랙션, 멀티플리케이션, 디비전. 곱하기 아니야? 밸류 익스프레션. 오퍼레이션 툴. 아니, 아니, 툴. 다음. 매스매틱 알고리즘. 아, 이건 또 씨, 돈을 받는 거네. 이게 아니고 인서트 포뮬러 오퍼레이션. 또 셀.
엔터 밸류 익스프레션 셀 레퍼런스. 뭐지? 대체? 쉽지가 않구나. 아. 그럼 코뿔씨 삽입 앞에 삽입되는구나. 무슨 삽입. 그러면 이제 이 두 개를 해서 한다 했고, 붙여넣기. 아, 선택하여 붙여넣기 곱하기. 그렇게 하면 전체 그래서 옵션 파스 섹션을 클릭한 다음 오퍼레이션 파스 섹션을 처음이라서 잘 모르겠네요, 진짜. 그래서 모두 곱하기 하기. 복사 영역과 붙여넣을 영역이 크게 달라서 붙여넣을 수 없습니다. 셀 하나를 클릭하면 붙여넣습니다. 파일 또 붙여넣기. 자, 컨트롤 C, 컨트롤 C 하고 여기 해서 붙여넣기. 여기서 곱하기 하고 붙여넣기. 응? 뭐지? 컨트롤 Z. 어라? 이 두 개가 곱하기다. 컨트롤 C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붙여넣기 하면 모두 곱하기. 이것도 뭐지? 이렇게 하고 쿡툴 하고 오퍼레이션 서브트랙션 이게 문제인가? 이게 포맷이 문제인가? 셀 서식 그래서 숫자로 숫자로 되나? 이게 뭐지 대체? 센서식
좋죠. 이거 다 일일이 바꿔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진짜 이게 할 말이 없네. 할 말이 없어 진짜. 진짜 이거 노가다 작업이네. 이거 프로그램 만들어야 되겠네. 오늘은 그냥 프로만 안 짜고 이것만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겨우시면 안 봐도 돼요. 저도 이제 이거 하면서 야 이게 진짜 이거 하나 만드는데 왜 이렇게 수작업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수고가 많이 들어가는지 한숨이 다 나와. 한숨이. 프로 만드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아. 내가 엑셀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거 한꺼번에 뭐 숫자를 변환시키는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렵네. 어려워. 진짜 어려워. 뭐 남들이 보든 안 보든 욕을 하시겠죠. 뭐 이거 가지고 진짜 지금 몇 시간째야? 2시간째 이걸 찍는 나를 저를 보고 뭐라고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우리가 또 깊게 파는 건 또 잘 파잖아요. 이런 거. 남들은 그냥 할 필요가 있나? 대충 이거 보여주고 이제 끝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는 끝까지 가는 거죠. 이상하게 성격이. 어? 끝을 봐야 돼. 끝을. 완료를 시켜야 돼. 정확하게. 정확하게. 그게 성격이야. 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찝찝해. 뭔가.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끝까지 가는 거죠. 뭐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뭐 2시간 언저리에서 끝날 것 같아요. 자 한번 비교해 볼까. 또 뭐야 또. 아, 또 있었어? 얘? 얘들은 내가 안 한 거야? 참 인내 한계가 나오네요 진짜. 유튜브만 아니었어도 한마디 하고 그냥 지나갈 것 같은데. 환승자의 아름다운 밥이네요, 진짜. 프로를 만들면 이런 일을 할 일이 없잖아요? 저 한 명인데 또 어떤 사람이 또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이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막 문서를 변환하고 어? 날짜들을 맞추고 이러면서 내가 실수 조금만 하더라도 값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잠이 오기 시작하네요. 아. 지금 운동 가야 되는데 이것도 끝내지 못해가지고 운동도 가지 못하고 아 코인마켓 값이 너무 틀려서 아 진짜 의문이 드네. 의문이 들어. 아 진짜 왜 이렇게 값이 틀린지 모르겠어요. 환율 한번 볼까요? 107을 1974 대충 비교하는 거죠. 1130 50 139 1139 네, 맞아. 근데 얘는 삭제를 해야 돼. 삭제. 됐어요.
어? 뭐지? 깜짝이야. 응? 뭐지? 뭐지? 아, 진짜 날라간 거야? 뭐지? 아니요. 천만다행. 날라가진 않은 것 같아. 와, 날라갔으면 정말 울고 싶을지 몰라요. 이렇게 2시간 동안 노가다 작업을 해서 이걸 만들고 있는 거야. 아, 진짜. 힘들지. 선택하기 붙여넣기. 모두 곱하기 확인. 안 되는데? 왜 그러지? 왜 안 될까? 쉽지가 않네. 아, 8.7? 이렇게 하라는 건가? 뭔 말인지 모르겠네. 8.7 하고 핀셋을 놓고 복사하십시오. 그리고 복사 딱두시 값을 곱할 범위를 선택하고 클릭하십시오. 클릭을 하라고? 클릭을 했어. 어? 뭐지? 곱하기? 뭐지 지금? 아, 8.7을 곱한다. 나는 그거 아닌데? 이 두 개를 곱할 건데? 엑셀. 셀 곱하기. 셀 곱하기. 이걸 할 건데? 나는? 해볼까? 판매 금액 했다는 거지. 자, 여기서 1번 판매 금액 캔디꼬루 하고 2번 FX를 누르고 프로덕트 말고 뭐지? 날짜 수학 수학 삼각해서 뭐지? 나는 프로덕트 곱하기 프로덕트 하고 여기 넘버 B2
D2D2? 아닌데? 수투? 뒤투? 이게 아닌가? 하고 아, 그렇게 오케이 다시 할까? 오케이 이렇게 하고 FX 누르고 수학 함수의 프로덕트 확인. 이렇게 나오고 if x 클릭 돌리고 2D2 프로덕트 C2D2 하면 한번 해볼까? 곱하기 맞는지? 자 여기서 계산기를 끄집어내서 계산기가 나오면 계산을 해봐야지. 712 곱하기 1071.40 응? 762-8368 구했고 오케이까지 구했고 플러스가 나오고 그러면 된다. 다 적용된다는 거지. 그런가? 이제 이거 한번 해볼까, 그러면? 어, 내가 죽였나? 아. 뭐더라? 계산기. 413.71 곱하기 1091.90. 응? 45, 응? 그리고 그러면 이 포맷을 좀 바꿔야 되겠네. 이것을 편하도록 고쳐야지. 셀 서식을 숫자 통화 오케이 확인 응? 컨트롤 Z 자, 혹시 모르니까 해놓고 이제 통화 셀 서식 해서 통화 바꿨어. 자 70 응?
뭐지? 야, 짜증난다. 삭제. 이것도 한번 구할까? 그리고 FX 구하고 수학함수의 프로덕트 OP 프로덕트 그리고 이걸 이제 셀서식을 바꾸는 거지. 통화로. 지금 바꾸면 안 되지. 79만 있죠. 통화로 바꾸는 거지. 792,443 됐어. 바꿨어. 이거 바꿨고, 얘도 셀서식을 통화로 바꿔. 그래서 세 번째가 807,609, 807,609. 됐어. 이제 구한 거야. 자, 빗썸. 너도 이제 6시간 맞춰주고 통화. 그래서 164,600원. 164,000. 응? 왜 그러지? 통화. 100만 200원 있어. 이제 딱 2시간이네요. 이제 이건 이렇게 제가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정리할 건 있고 할 거고, 다음에는 이제 이걸 이제 프로그램 만드는 것을 한번 해볼게요. 뭐 오늘 그냥 뭐큰 도움이 안될것 같은데, 예, 다음에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